아이고.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상당히 이렇게 썩 좋지는 않구나. 아, 이렇게 좁구나. 자, 여기는 신성일 영화배우. 그때 당시는 뭐 여자분들이 아주 최고로 쳐주는 그 신성일. 자, 여기 별장 왔습니다. 아, 저기구나. 그러면 차가 입구가 상당히 좁구나. 생각보다 입구 주변 들어오는 데가 조금 불편하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는 주차장 겸 이렇게 이제 각종 뭐 이렇게 그 생활 도구 또 운동 시설, 그동안 운동이 있던데 여기는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 시간 있을 때 커피 마시고 그랬던 데인데. 아하.
신성일 그 별장 왔어요. 신성일 별장. 영화배우 신성일 별장.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여기. 근데 이렇게 마당 보니까 벌써 낙엽들이 이렇게 벌써 누렇게 이렇게 졌어요. 야. 근데 입구에 보니까 난 입구 같은 데가 조금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완전 시골, 그냥 시골, 그냥 그 마을 두르는 게 골목 그렇게 생겼네. 그냥 그 뭐 이렇게 뭐 그 특별하게 이렇게 색다른 건 없고. 아, 그래서 이렇게 별장만 이렇게 한번 와봤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사람이 살질 않고 이렇게 집만 이렇게 그냥 별장만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신상일 그 그분이 사셨으면은 여기도 여기 이제 그 뭐 이게 그 물도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있을 건데 지금 뭐 물 한 방울도 없네. 이거는 뭐가 나오네. 뭐가 뭐가도 지금 몇 개 열어갖고 몇 개 열었네. 자, 이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확실히 하여튼 뭐 잘 짓던 못 짓던 이렇게 사람이 살아 있어야지. 사람이 살고 관리하고 그래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물론 이제 뭐 여기 뭐 이제 그 또 가끔가다 뭐 관리인이 와갖고 주변 청소 그런 거 할 텐데 이렇게 쌓인 아이고. 야,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을 때인가 모르겠네. 연세가 확실히 멋지네.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드셔서도 이게 돌아가기 전에 이게 얼마 전에 이렇게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상당합니다. 아주. 야, 이때는 또 언제야? 한참 잘 나갈 텐데, 이때는. 야. 이건 뭐야, 영화? 춘몽이네, 춘몽. 춘몽. 자, 이게 춘몽. 여기 이거 지어놓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지 아마 여기.
야, 차. 아, 세월은 약이 없습니다. 돈이 있든 건강하든 뭐든 나이 먹으면은 그렇게 순서 없이 이렇게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는 누가 말리지도 못하는 거고. 아, 여기 물리로 아, 여기. 자. 자, 이분은 또 어느 분이야? 어느 분이 꼭 껴안고 있어. 자, 가을에 이렇게 껴안고 있으니까 또 분위기가 또 사네. 이렇게. 자, 여기는 저쪽 뒤에서 이렇게 올리려고. 여기가 그래도 올라가는 데가 있을 텐데. 아, 다 이렇게 사진들이 몇장 없어요. 조그만 사진들 그런 게, 다 누가 가져갔는지. 자, 여기 신성일 별장 맞은편.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특별하진 않아요. 이렇게 T산. 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자 배우의 신화 신성일 여기에 잠든다. 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누가 살질 않고 그냥 이렇게 별장식으로 이렇게 그냥 지어놓기만 하고 이제 간혹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관련되신 분들 신일가 둘레길 이렇게 써 있네. 저쪽 뒤로 있어. 이렇게 산이 둘레길을 이렇게 해놨나 보네. 돌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여기는 다른 분 땅인가? 아, 코츠 같은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뽑아놨네. 이건 다른 사람 땅 같아. 그래도 여기 배우 되신 분들은 꼭한번 정도는 오셨었을 텐데. 관련되신 분들. 한번 정도. 오케이. 아, 조금 사람이 안 서라니까 그나마 조금 쓸쓸하네요. 쓸쓸해.
아, 신성이. 아, 하여튼, 멋있어, 멋있어. 확실히. 멋있는 사람은, 아,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멋있어. 자. 저쪽은 별들이야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별들이야. 주변은 이게,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 오. 들어가는 입구가, 썩 그렇게 마땅하게 해놓진 않았네. 여기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그래도, 어우. 사진 한번 찍어보자. 야, 물이 아주 하나. 다 말라버렸네, 이렇게 물이. 저 밑에는 뭐방 뜨시라고 장작 떼는 데 있는데 불 떼는데 저기 불 떼는데 저기 저 안에 근데 불뗀것 같진 않고 해놓습니다. 가보자. 돌계단을 이렇게 딱 해놓고, 아, 사람이. 사는 거고 안 사는 거고 천지 차이나. 이렇게. 아, 멋집니다. 멋져. 뒤에는 이렇게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먼 데서 여기 오려면은 가깝진 않아요. 멀어요, 상당히. 간간이 이렇게 여기 글경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네요. 보니까 아침인데도 지금 한 서너 분 오셨다고 하는데 이건 뒤끝. 이렇게 뒤끝. 그 신성일 그 영화 배우 그분이 사용했던 요 장독. 아, 그래도 장독이 이쁘네.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있고, 대나무로 뒤에는 쫙 이렇게 있고. 아, 하여튼 잘 잤다. 집은 위에는
아주 나무, 존나무로 아주 잘 졌어요. 저렇게 보면 한강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먼 데서. 저건 들어왔겠어. 혹시 문은 열쇠 다 채워놨네. 열쇠로. 열쇠로 다 채워놨어. 어이구. 운동, 평소에 이제 운동했던 거. 아링도 있네, 아링. 아링. 자, 여기 보면 또, 그, 영어 배우 신성일, 그분이 신으셨던 이거 운동화. 야, 요거 하나만 남겨놨네. 아, 요거. 자, 이렇게 먼 뒤에서 이렇게 저 여자분 두 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셨네요. 구경하러. 어디서 오셨는지 몰라도 자, 이거는 뭐야? 우산하고 뭐 지팡이 종류 같은 건데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구나. 여기저기 아링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불을 뗐었나? 그냥 모양으로 모양으로만 해놨구나.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으로만 해놨어요. 불은 떼지 않고 모양으로. 그래도 여기 사람이 살았으면 이런 것도 멋있게 또 그 나름대로 또 해놨을 텐데. 이런 거 다 이제 세월이 가니까 다 이렇게 부서졌네. 이렇게. 아, 저 소나무가 멋있다. 저쪽. 아, 소나무가 상당히 좋고 뒤에는 소나무가 상당히 좋네.
잘 봤습니다.